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 황혜수 사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CJ와 제이스텍, KT와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CJ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CJ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는 점, 또한 동사의 자회사인 CJ 올리브영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액이 매월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 외국인향 판매액이 올해 1월 대비 8월 같은 경우 350% 이상 증가한 그런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바운드 그 관광객이 회복됐을 경우에는 더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그 올리브영 그 IPO 이외에도 CJ와 CJ 올리브영의 합병도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점은 지배구조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CJ 같은 경우는 CJ 올리브영과 합병할 경우에도 지주회사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CJ 올리브영의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합병 같은 부분을 통해서 CJ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T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T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통신주입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런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 기준을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KT 같은 경우는 이익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한번 배당 정책 성향이 50% 이상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연말로 갈수록 부각되는 배당주로서의 그 매력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